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3년 커리큘럼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되는군요.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마음이 또 새롭네요. 이제 또한 해를 열심히 시작해야 되는 커리큘럼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어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알찬 강의들이 뭐가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대폭 강화되어서 종류도 조금 더 풍성하고요. 그리고 들어가 있는 내용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오는 비율 자체가 10% 안쪽으로 계속 머물고 있죠.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끝까지 우리가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감에 많이 의존하시는데 감도 물론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겠지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각보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어, 알차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단어 10분씩 공부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라고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담으려고 애를 썼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 선생님이 어, 소개해드릴 강좌를 한번 보여드릴. 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걸 고민했어요. 시간 관리를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도 살펴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구문 해석도 나는 안 되는데 유형으로는 또 어떤 것을 접근해야 되고, 아 강좌가 종류는 많은데 나에게 꼭 맞는 강좌는 뭘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보던 또는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등급이게 어떻게 나왔던 간에. 지금 그한번푼 문제가 여러분의 실력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힘들죠. 문제를 풀어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 영어 지문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셔서 골라 들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는 내가 사전에서 찾을 수 있고 또는 어, 주어진 각주와 그다음에 대충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단어는 이해가 돼요. 또는 단어는 찾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단어들을 전부다 또는 모르는 단어도 찾아가지고 전부 다 배열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모를 때. 그래서 단어는 들어오고 해석은 잘안 되고 답답할 때. 그럴 때 이제 시원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문이에요.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 강좌고요 선생님 이름을 따서 고수 구문 백돌이에요. 구문으로 100점을 돌파하는 이들. 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문 백돌이를 통해서 뭘할수 있냐면, 총첫 번째부터 열 개, 10개, 열 개의 패턴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에 해당하는 기출 예문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출 예문이 각 패턴당 열 개씩, 그래서 총몇 개냐면 100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 10개의 패턴은 선생님이 어떻게 엄선했을까요? 94년도 수능부터 최근에 나온 수능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가장 빈도가 높고 그리고 답을 찾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고요. 어, 간단하게 맛보기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패턴 rely 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Rely on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표현이죠. 어디 어디에 의지하다 또는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문으로 딱 보면 이거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밑에 있는 수능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you should rely on your judgment. 예, yeah, 너네 판단을 신뢰해도 돼. 네 판단에 의지해도 돼.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rely on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중요한 표현을 뭐 해야 된다? 의지해야 된다. 또는 의지해도 된다. 그래서 확장하게 되면 trust, 신뢰하다라는 표현으로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순한 구문이 밑에 나와 있는 21년도 수능 29번 어법 문제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그렇지만 배웠던 것을 활용하면 역시 rely on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문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analogies 바로 공통점이에요. 아, 유사점이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다음 고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어디에 의존해서 생각이 되냐면 공통점. 아, 그러면 이것과 저것 사이의 공통점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해를 할때 공통점을 잘 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살들은 붙여서 읽으시면 돼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단순한 구문부터 시작해서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것을 10번 연습하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학습지를 통해서 복습을 해주신다면 완벽한 수능 패턴을 이해하실 수가 있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독해를 가야 되겠네요 그쵸 자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구문백돌리를 하고 나면 지문이 읽히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지문은 읽히는데 내용이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수능 해설지 보시면 말이 엄청나게 어렵죠 그 말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무슨 내용인지 핵심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걸 잘 파악하려면요 여러분. 구조에 대해서 파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집 짓는 과정처럼 지문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구나. 라는 위치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지문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이것도 패턴을 분석해야지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독해의 지문을 우린 이렇게 파악을 해볼 겁니다. 1번이 가장 어려운 지문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어렵게 느끼냐면 한 가지 말을 어, 문장을 쪼갠다면 1번 문장부터 8번 문장까지 다한 번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데 단어들도 바꾸고 구문들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추상적인 단어들로 바꿔서 여러분한테 앞에 문장과 이 문장 달라 보이게끔 만드는 장치들을 써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같은 말이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패턴은 요런 문제에 자주 나오는구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맵핑을 실제로 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소재는 무엇일까요? 적어볼 수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한 글로 적기가 힘들면 영어로 여러분 동그라미 쳐서 위치라도 가지고 올수 있게끔 선생님이 마련해 놨거든요.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x는 y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수 있게끔 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자 결론은 중심 내용과 소재를 연결해서 이거입니다 라고 쓰면 밑에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핵심을 나타내는 주제나 요지나 그 다음에 제목을 찾을 수 있게끔 왜 답이 되고 안 되고를 우리가 가지치기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험이나 결과를 통한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했던 노트테이킹이 여기에 관련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대조를 이용한 설명방식은 빠르게 풀어야 될 경우에는 이것과 저것 이렇게 나누어서 동그라미에 모여있는 것들은 전부 동그라미 표시, 세모와 관련된 정보는 세모 표시, 이렇게 해서 보기에도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해서 답을 여러분들 찾아가실 거예요. 패턴이 많진 않죠. 이렇게 네 가지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지문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완벽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출 문제를 이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는 독해 지문 구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다 했어요. 이제 실전에 3월 달이나 6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뭐가 막히느냐? 유형별로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유형별로 이게 답인지 저기 답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약점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1분 30초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유형별로 어떤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게 바로 고독해 유형 편입니다. 그래서 답의 근거 찾는 것을 본격적으로 선생님하고 익히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주제와 제목의 요지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만들어진 걸 보면 다 달라요. 특히 요지는 한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휘나 다음 중 글의 흐름상 어색한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무관문 있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의 답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순서나 문삽의 근거는 무엇일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리고 이 빈칸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다이어 연습을 좀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엑설사이즈가 운동하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명사를 붙이게 되면 무엇을 발휘하다가 돼요. 선생님, 저는 이 e n d 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게 objective. 그 다음에 purpose. 그 다음에 g o 아, 결국 목표라는 뜻이군요. 이렇게 확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까지 학습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바로 고독회 유형이에요. 독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특별한 특정한 유형이 안 되는 약점이 생긴다. 그게 바로 3점 유형인데요. 이 3점 유형에서 빈칸 문제 4개, 순서 2개, 문삽 2개. 그래서 총 배점은 여러분 여기서 20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등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커버를 해주셔야 되겠죠. 약점 커버 강조합니다. 여기서는 신규 문항으로 같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빈칸 순서 문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볼 수가 있냐면 올바른 사고 과정 그리고 오류가 있는 사고 과정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답이 몇 번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정답이 이게 나오고, 라는 걸 보여줘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교정해 주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영어에 대해서 놓치를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어, 고수 모의고사가 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나 모의고사인 6월하고 9월 있죠 이때 내가 점수를 좀잘 받기 위해서 전체 모의고사를 좀 보고 싶다 그런데 기출은 많이 봤다 그래서 신규 문항으로 좀 엄선된 지문을 풀고 싶다 여러 유형으로 그러면 미니 모의고사 형태로 20제로 20강 그래서 총 어, 20제로 20 유닛이에요. 그래서, 총 문제 개수가 400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풀이 훈련을 할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오면 어느덧 여러분, 자, 수능 100일 남았어요. 막 이럴 때에요. 그리고 50일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강좌인데요. 파이널 강좌는 여러분 작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오라클.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평가원이 어떤 것들을 잘 보고 있고 평가원들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제가 잘 전달해 주는 강좌입니다. 어~ 내용 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기출에 대한 분석 특히나 최근 경향 그다음에 선지에 나오는 어휘 중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 분야별로,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풀이법을 앞에서 했던 것을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규 문항에도 적용을 적응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다이얼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오답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 답의 근거를 찾기 힘들게 숨겨놓거나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구문을 사용해서 어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을 현장에서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문항들. 고난도 문항까지 배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까지 여러분들이 파이널 강의로 딱 완주해 주시면 1등급으로 가는 것은 문제 없이 선생님이 마련해 두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듣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이 있죠, 선생님. 그럼 내신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고3이들 내신도 챙겨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가 수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고비스. 자, 선생님 EBS에서도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신을 촘촘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얘는 빠르게 완강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문 분석 전용 강의입니다. 변형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지문 분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능 특강과 수능 영독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2023년 버전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내신이 중간고사가 5월 달이고 기말고사가 이제 7월 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저는 빨리 끝내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커리큘럼이 선생님 저는 너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저는 예체능이에요. 또는 저는 이과라서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배웠던 구문을 독해에 적용시키는 완벽한 강좌가 바로 구독해입니다. 자이 구독해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다르게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구독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4주 완성으로 짧게 완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어법이요 어법은 어떻게 하고 어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어휘도 한 문항 나오고 어법도 한 문항 나오잖아요. 물론 장문독해 어휘까지 생각하면 크게는 어휘가 두 문항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이 어휘는 고수의 어휘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휘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외운다고 해서 외웠는데 지문에 적용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지 어휘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떤 쓰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단어가 확장이 될수 있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낯선 뜻이나 주제별 어휘까지 선생님이 다 강의를 해 드릴 건데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테스트가 전 문항 제공이 됩니다. 이 테스트는 선생님이 4단계로 만들었어요. 그게 작년 버전에 선생님이 이미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 올해 버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4단계 테스트를 다본 친구들을 위해서 객관식으로 또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로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강의 듣고 두 번의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4 단계 테스트는 어떤 거냐? 뭐 예를 들어서 fair 이렇게 있으면 어 공정하니네? 이렇게 일단 뜻을 쓰는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동의어를 찾는 거예요. 어 동의어 보니까 구시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정확하게 지문의 해석을 위해서 이 단어 해석하는 거예요. 어. 외도로 날씨니까 공정한 날씨 이러면 안 되겠죠? 좋은 날씨. 그래서 화창한 날씨. 유연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능하고 똑같이 여러분 밑줄 어휘에 fair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단계를 여러분들이 하나의 어휘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수고들이 좋은 점이 뭐냐면 뒤에 있는 섹션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비유에 해당하는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얇은 책으로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재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1등급이지만 기초 단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5등급, 4등급, 3등급 단어만 지금까지 외워왔지만 1등급 단어도 알아야지 결국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을 위한 어, 교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법 어법 한번 볼게요 자 문법의 원리를 가지고 어법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처럼 확실하게 문법을 마스터하겠다 그래서 문구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공식처럼 적용하는 형태고요 전부 다 수능 기출 개념을 가지고 요 개념을 녹여가지고 적용하는. 어 강좌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깔끔하고 짧게 수능 어법을 정리할 수 있는 방학 특강 때 들어도 좋고요. 또는 나는 이주 완성으로 빨리 어법을 박살 내겠다라고 할때딱 듣기 좋아요. 역시 이것도 빠른 완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고수 커리큘럼을 쫙 타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1등급이 나오게 될 거예요. 모든 강좌가 스튜디오 버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 쓰지 않고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인터랙션하면서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23년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강의 시간에 만나뵙도록 해요, 여러분. See you later.